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백두산 용웅 청년 발전소 건설장에 돌격대 배낭을 푼 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가 이 발전소를 완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난관을 헤쳐왔던가. 그것은 나의 가슴에 빛나는 이 공로 메달이 방해될 것이다. 청춘의 자서전, 청춘의 자서전 붓으로만 쓰지 않네. 그것은 피 끓는 심장의 고백, 조국에 바친 젊음, 한 장의 종이 우예야. 그 위훈 오이 세계랴. 우리 원수니 청춘의 자서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맘속에 원수님이 계시었네. 따뜻이 손잡아 힘을 준 손길, 꿈에도 놓지 못해. 위훈의 보름마다에 불타는 그리움이여. 우리 원수님 높은 청춘.
저기 오려 있는 백두산은 처음부터 우리를 무심히 받아주지 않았다. 하여 우리는 백두산이 요목한 겨울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며 청춘의 자랑찬 이 자수전의 첫 페이지를 여기 소도스의 두터운 오름장 위에 새겨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산 속에 우등불 지폈네. 소 불타는지 말해줄 거야 우리 내일이 말해줄 거야 우리 앞에서 생각 깊이 차려입은 청춘의 제복. 이 제복은 대로의 균열성과 조직성을 보여주는 한 모습의 상징이며 전투력의 상징이다. 우리는 피끓는 젊음의 맨 주먹을 쥐고 이 덜곡대의 제복을 입었다. 우리는 오직 자강력의 정신으로 이 길에 나섰다.
한 시절 피는 꽃처럼 인생을 산다면 무슨 삶이랴. 눈 속에도 꽃을 피워 내 조국을 빛내가 하늘 정의도 없었던 비상회가 열렸다. 나는 그날을 일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심경조투와 참기 어려운 강추위에 끝내 굴복하고 누구도 몰래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백암역에서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다시 소대로 돌아왔다. 그날 나는 무겁게 머리를 수그린 채 소대원 둘 앞에 나섰다. 서깃발 같은 구들의 눈길, 빗발치듯 날아오는
갈라니 같은 목소리. 혁철이 모두 백두청춘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혁철 덕무, 난 아직 삶이 뭔지 다는 모르는 18살 애젊은 처녀예요. 하지만 이 백두산 앞에 부끄럽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린 이 백두산에 어떤 삶의 자억을 남겨야 하나요? 네, 덕무와 같이 그 수치스럽고 어지러운 발자국을 어떻게 청춘의 이름으로 이 백두산에 남길 수 있나요? 보내요. 정말 보내서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그렇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성녀들의 녹시 우리를 부른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우리는 언제 한번 따뜻한 밥 한 술 먹어보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끓는 가마에서 금방 퍼내온 밥도 얼마 못 가서 온덩어리가 되어버리곤 했던 것이다. 한 번은 홍원군에서 왔다는 나어린 처녀가 온 밥을 깨물며 두벌에 흘리던 눈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의 각별한 사랑 속에 응석받으러 자랐다는 그의 눈물. 그날 오빠뻘 되는 우리 사나이들이 어린 처녀의 군눈물 앞에서 말없이 씹어삼킨 눈물을 그가 어찌 알 수 있었으랴. 하지만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락천적이었다. 청춘의 자랑은 그 어디에 있는가? 이후에 자욱을 세여 그 길에 있네. 높은 연기 풍광 넘으며 구슬 땅 맞춰 싸운 군대와 철탑이 없다면 그 어디 자랑을 말하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우리 소대의 일군 대장이 3륜차에 실려 병원에서 다시 초투장으로 돌아왔다. 그날 그가 돌격대 생활을 도는 할 수 없게 된 자기를 따뜻이 위로해주며 고향으로 등을 떠미는 동무들의 손을 꽉 부여잡고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던 그의 피 젖은 목소리는 지금도 나의 귓가에 쟁쟁히 들려온다. 동무들, 내가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이오? 우리 장군님께 끝내 보여드리지 못한 발전서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안타까이 완공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이 발전소 건설장을 여기에 두고 내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오? 못 가오, 못 가. 두 다리가 아니라 온몸이 부스러진데도 백두산만은 내리지 않을 테요. 죽어도 못 내려. 불같은 그의 외침은 우리 백두 청춘들
모두의 외침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한 지난 날이라고 생일한 무엇인가 누가 세월이 간대도 잊을 수 없는 저국에 바쳐진 순간이라고 여기 백두 존고의 아름다운 생을 소슴없이 바치고 간 청춘들, 그들은 모두가 결사간철의 용사들이었고 수영결사옹리의 참된 존이투사들이었다. 아, 고향의 어머니들이시여, 눈여겨보시라. 당신들이 그리도 애중히 키운 아들, 딸들이 조국 앞에 남기고 간 생애 마지막 그 자욱자욱을 부디 조질먹이던 가슴에 소중히 품어 안으시라. 그리고 자랑하시라. 조예가 바로 우리 당이 키운 내 아들 딸들이라고.
날라는 희생된 소대장 동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만산 소못 이야기, 그리고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옥백미와 봉해 물고기를 받아안고 북받치는 눈물을 끝내 토치던 이야기들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던 그리움의 노래들이 적혀 있었다. 그가 간직했던 사무치는 그리움, 그것은 우리 원수님과 백두 청춘들 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종이었고 행복의 전부였다.
원수님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 속에 우리 모두는 백두산 용청년 신화 창조자 수치혁명 역생의 맹장들로 옥색에 자라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날 우리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여기 건설장에 몸소 찾아오시어 단녹달이라는 순간과도 같은 시간으로 발전소 건설 완공을 안아오신 정말로 신비롭고도 놀라운 기적의 힘, 위대한 창조력을 절감하였다. 그것은 분명 그이께서 쓰신 시간을 주름잡는 축시법이었다. 그 축시법으로 우리는 세계 수력발전소 건설사에 없는 결철 수력발전소 건설이라는 신화같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다. 은수님 믿음이면 이는 지구도 둔다!
발전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 청년운동사에 초자욱을 새겨주신 이 백두에서 오보의 장군님 믿음과 사랑을 안고 온선히 만겨주신 오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세상이 보란 듯이 청년강국의 대기념비를 일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삽소리도 차감기소리도 또는 들을 수 없는 여기 건설장에 다만 발전소가 완공되면 꼭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음성만이 온 고란에 미아리치옵니다. 장군님, 우리와 언제 한번 약속을 우긴 적 없으신 장군님께서 오늘만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십니까?
나는 백두산 용청형 발전소 건설의 완공과 함께 백두청춘대학을 졸업하였다. 우리 혁명의 여명기에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여기 백두산에 비로소 수용될 싸움인 성벽의 촛돌기를 쌓아 올렸다면 노동당 시대의 우리 청년들은 그 피어린 성벽 위에 산악같은 발전소 언제로 김정은 결성의 성벽을 옥족같이 도쌓아 올렸다. 우리가 신념과 위훈으로 새긴 청춘의 자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대한 우리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진노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자서전은 끝없이 번영하는 조국과 도부로 영원히 빛나게 바로 새겨지게 될 것이다.